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농장입니다. 고창에 살면서 고창에서 어떤 축제들이 일어나는지도 알려드린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학원 농장 청보리밭을 하는 곳에 왔는데요. 조금 약간 시기가 늦은 게 어제 가을에는 보통 메밀 축제, 메밀을 심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지금 메밀이 이 저쪽 여기 이쪽은 그래도 메밀이 좀 늦게 심어서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는 지금 메밀이 거의 꽃이 지고 지금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꽃들도 한쪽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조성했고요. 저쪽으로도 또 다른 꽃들도 볼 수 있게 조성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걸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. 저쪽에는 주차 공간과 카페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수확이 다 끝나고 여기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. 쪽도 조금 여기 메밀이 펴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저쪽은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쪽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조금 중간에 좀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안쪽으로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데요. 이렇게 지금 많이 꽃이 펴 있기도 한데 지금 많이 진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씨앗이 많이 맺은 상태네요. 이렇게 지금 한창 다 피어서 지금은 많이 진 상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대쪽 이쪽도 이렇게 꽃들이 꽃은 많이 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많이 좀 쓰러져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요. 다시 여기 메밀꽃이 핀 곳에 왔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행히 메밀꽃이 이쪽 일부는 잘 피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중간중간에 길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좋은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. 네. 여기 원래 있던 메밀꽃 큰 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나요? 이렇게요. 메밀꽃 수확을 하는 기계로 수확 중인 것 같습니다. 아마 내년에 보리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오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늦은 메밀꽃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